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면 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수학자는? 네? 수학자는요, 문제합니다. 네. 문제를 푸는 사람일까요? 만드는 사람일까요? 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전혀 쓰임새 없는 이런 문제도 숱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알찬 문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케니스베르그의 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전히 추상화시켜서 새로운 문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어떤 문제를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문제 또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이런 문제 그런 류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틀어서 문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그 이 사람은요 20세기 초의 수학자입니다. 이 현재 수학의 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개가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제가 이제 한 네다섯 번째쯤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만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한 파가 있는데 그 학파가 뭐냐면 바로 브루바키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브루바키 학파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이 학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문제를 만들고 똑같이 브루바키라는 사람 이름으로 모든 결론을 다 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당대 지금도 이 학파는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 그 학파가 만들어질 당시에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수학자들이 모였고 이 앙드레 베유가 당시에 그 학파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미래에는 수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미래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지 이런 걸 풀지 말지 이게 중요할 거다. 아무 문제나 막 푼다고 해가지고 다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이게 인류 전체에 득이 될지 또는 해가 될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고민이 현실화된 게 뭐냐면 바로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기하학적으로 다른 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수학이 결국 미래하고 똑같습니다. 즉 수학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예요. 수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무슨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있죠?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 있고 뭐 여러분 심지어 뭐 카톡 이런 전화에도 막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그런 수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휙 문지르고 숫자 누르고 하지만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하고 등등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렇게 좋은 쪽에만 이용되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이 어떤 문제, 수학자들이 해결하는 문제들이 과연 인류학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써먹을 수 있지만 한 100년 뒤쯤, 50년 뒤쯤 이렇게 써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확실히 수학전쟁이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이제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는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수학은 지금까지 그 갖고 있던 기술 또 갖고 있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심지어 어떤 이런 이제 그 소문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아주 대단한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한다. 왜? 자기들 그걸 발표하기 전에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먼저 다 개발해 놓고 그게 자기들이 쓸 만큼 되면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후발주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술을 만들려면 이미 뒤처지죠. 그래서 지금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 원리는 다 뭐냐?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끝없이 수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하면 30년 뒤, 40년 뒤엔 망해요. 그래서 지금 미래는 바로 수학 전쟁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은 과연 뭐냐? 그럼 수학을 하는 거죠, 뭐. 수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가 수학이냐? 그거는 산술이라고 그랬죠. 그냥 푸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테크닉, 기술 이런 것들을 그냥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수학, 좀 고급 수학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4년 동안 수학을 전공해도 쓸 수 없습니다. 석박사 이상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가 대학 가기 위해서 하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컴퓨터하고 상대해서 어떻게 얘를 이길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추상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수학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 이게 독일의, 그 독일 화폐입니다. 이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 그 수학자가 화폐에 등장하는 아마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 사람은 수학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가우스입니다. 독일 수학자인데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3대 수학자가 있어요. 처음에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가우스. 이렇게 3명이 3대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수학의 황제라고 그래요. 뉴턴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의 황제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르키메데스랑 뉴턴은요, 수학도 많이 했지만 딴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거의 대부분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가우스가 만들어놓은 수학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일에서 지금은 이제 유로화로 통일이 돼 있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이제 마르크화의 이름을 얼굴을 올리고 있죠. 자, 이 가우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해라. 더해보시죠. 얼마일까요? 1 더하기 2 하면 3이고 3 더하기 4 하면 6에다가 4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겠죠? 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풀었는데 얘는 한 몇 초 만에 5050 답을 냅니다. 어떻게? 수학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보니까요. 자, 맨 앞뒤를 엮어놓으니까 100일, 또 엮으니까 100일, 또 엮으니까 100일, 또 엮으니까 100일이에요.
100일이 몇개 있을까요? 50개 있겠네요. 예, 그래서 100일 곱하기 50, 5050. 예,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수학이에요. 이걸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등등등 해서 더하기 100 이퀄 5050 이걸 쭉 더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게 수학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우리 연산 열심히 시켜야지. 연산시키는 건 1 더하기 2 하면 3이고 3 더하면 6이고 뭐 좀 이거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수학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저쪽에 목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 수학자들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뭘 잘하느냐? 우리 시쳇말로 잔머리를 잘 굴려요. 수학자들은 대부분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왜? 생각을요. 남들이 안 했던 생각을 요리조리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합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한 10줄에 풀지 2줄에 풀지 생각을 바꾸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좀 하나 볼까요? 이 바스카라는 인도 수학자입니다. 중세 수학자인데요. 릴라바티라는 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딸을 딱 봤어요. 얘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결혼을 시켜야지 잘 산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스카라가 딸을 정말 곱게 키워서 그 시간을 정확히 재기 위해서 이제 물시계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물시계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면 그 구멍을 통해서 일정량이 쪼르르 떨어져 시간을 알 수 있게.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시간만 딱 정하면 돼요. 이렇게 막 진주 목걸이 매달고 막 치장을 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주 목걸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진주알이 어디 뚜루루 굴러가지고 그 물구멍을 막아요. 근데 다 진주알을 모아보니까 이게 하나가 없어. 막 찾는데 안 찾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딸이. 결혼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 수학자인 아버지가 시를 써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못 참으실 거예요. 이런 시를 써줍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내게 당신의 향기와 같은 지혜를 보여줘. 꽃밭에는 벌떼가 나는데 벌무리의 5분의 1은 목련꽃에, 3분의 1은 나팔꽃에, 그들 차의 3배의 벌들은 협죽도꽃으로 날아갔네. 남겨진 한 마리 벌은 판타노스의 향기와 제스민 향기에 갈팡질팡하다가 두 사람의 연인의 말을 시킬 것 같은 남자의 구독처럼 허공을 헤매고 있도다. 꽃밭에 벌이 몇 마리인지 내게 말해줘. 이게 지금 시집 못 간 딸한테 수학자인 아버지가 전해준 위로입니다. 위로. 네, 그래서 이 바스카라가 릴라바티라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런 시를 엮어서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 또한 릴라바티입니다. 그 딸한테 바쳤어요. 이거 풀으래. 풀어보시죠. 길죠? 이게 옛날 수학 문제는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이걸 그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는 전체 5분의 1, 3분의 1, 차의 3, 3배 더하기 1. 그죠? 여기 있는 대로 따라서 간 겁니다. 5분의 1은 벌물의 5분의 1은 목련꽃의 5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차의 3배, 둘 차의 3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죠. 그게 전체죠.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풉니다.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게 쉬울까요? 차라리 이걸 풀어라는 게 쉬울까요? 밑에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수학은요, 이처럼 방법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고 누구나 알기 쉽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식. 뭐,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죠? 피타고라스 정리, 뭐, 또 뭡니까? 뭐, 사인 정리, 뭐, 이런 거 막 외우셨죠? 기억 한 개도 안 나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복잡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복잡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수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발상의 전환하고 이런 단순화를 잘해야 수학을 잘합니다. 잘해야. 이거 두 가지를 잘해야 수학을 잘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시죠.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잘 봐둬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다른 데 가서는 안 알려드리는 비급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열을까요? 네. 이거 열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수학을 잘하면 전부 다 위에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독서입니다. 이게 수학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좀 엉뚱한가요? 독서는요, 어느 분야, 어느 그 과목이어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게 독서예요. 자,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주죠. 아, 그림책 읽어준 다음에 애하고 그때는 대화가 돼요. 이 그림에 무슨 백설공주가 어떻게 됐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세월이 지나면요, 얘가 글씨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혼자 책을 읽어요. 그죠?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뭘 하느냐? 얘한테 책을 읽어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안 읽어주기 시작해요. 왜? 이거 책을 혼자 읽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걔네들은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글을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이,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됐지.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때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대요.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얘가 딱 발상의 전환을 막는 가장 큰 이유랍니다. 유도하면 안 된대요. 애의 생각을 자꾸 자기 거로 유도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책을 언제까지 읽고 대화를 해줘야 되느냐?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읽어주죠. 혼자 읽어. 일단 책 사주고. 그죠? 근데, 심하면 중학교 1, 2학년까지 읽어주는 게 좋답니다. 그것도 맨날 읽어주는 건 아니고, 너도 읽고, 나도 읽고, 또 잠자리에서 읽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야, 내가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이 사람은 뭐, 이때 마음이 이렇게 했어.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책을 읽었는지, 글을 읽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책을 읽어야 된답니다. 책을.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안 해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독서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게 수학을 잘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게 제 주장이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증거를 가꾸려고 찾았는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책 읽는 게 좋다라는 연구는요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걸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니네 집에 책이 몇 권 있니? 책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자습서 문제집 이런 거 빼고 정말 읽을 거 그게 몇 권 있니? 라는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10권에서 뭐 25권 이렇게 해서 뭐 한 200권 이상 이렇게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 수학 성취도를 보니까 이 1번에 해당되는 애들과 5번에 해당되는 애들의 점수 차이가 거의 100점 난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집에서 책을 읽었냐 이게 아니고 니네 집에 책이 몇 권 있니 이것만 가지고. 그죠? 제 주장은 아니니까요. 이렇답니다. 수학만 이러냐? 아니요. 과학도 그렇다더랍니다. 과학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똑같이 니네 집에 책이 몇 권 있냐? 이거가 애들의 성적을 가른대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아주 좋은 걸 찾았죠. 이게 한겨레에 작년 11월 17일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실게요. 가구당 평균 책 보유량을 조사했더니 OECD를 조사한 겁니다.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딨냐면요. 91권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밑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예, 네, 다 학습지예요. 다 학습지고 진짜 책 보유량을 찾았더니 하위 몇 개 그룹에 속합니다. 책이 없어요, 집에. 이렇답니다. 200권 이상이 되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이요. 이렇게 차이 나요. 이렇게. 집에 책이 몇 권 있냐. 네. 엄청 차이 나죠? 지금 당장 책을 사셔야 됩니다. 얼마? 200권. 네. 200권 사시면 오늘 내일부터 성적 확 올라갑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집에 책을 사시면 책꽂이에 곱게 진열해 놓으시지 마시고 사방에 풀어놓으세요. 사방에. 화장실에도 풀어놓고 소파 위에도 풀어놓고 침대에도 풀어놓고 하여튼 앉으면 보이게 풀어놔라.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느냐? 한 줄이라도 읽는다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읽은 놈이 네, 더 낫더라. 읽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서가 중요하냐? 이게 지난 수능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다 배우신 겁니다. 이과였던 분들 이거 다 푸실 수 있죠? 1번의 답이 뭔가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점, 3점, 4점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수능에 30문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점수를 다 합치면 몇 점이냐면 100점이에요. 근데 그 100점 맞는 3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느냐? 100분에 푸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문제는 2분 안에 풀어라. 이 문제는 3분 안에 풀어라. 이 문제는 4분 안에 풀어라. 자,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글을 읽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이거요, 어느 고등학생이도 이거 다 읽을 줄 알아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 어쩌고저쩌고 따른다. 이날에 뭐, 이용할 확률은. 읽기는 다 읽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손을 못 댑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짧은 겁니다. 보실까요? 17번 문제를 보시면 저렇습니다. 네? 이게 4분에 풀어야 돼요. 네. 30번 문제는 간단하죠? 그죠? 짧습니다. 그래도 4분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요. 절대로 4분에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류의 문제, 1번, 5번 이런 류의 문제를 정말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10초 안에 샥 풀고 이게 한번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쭉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은 다 돼요. 네. 많이 훈련해서 엄청 훈련. 특히 저런 1번, 5번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문제집 많이 풀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답이 나와요. 더 지들끼리 더하고 빼면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더해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몰라요. 이게 이과 문제입니다. 문과는 쉬울까요? 문과 문제 좀 보여드릴까요? 문과, 간단하죠? 이것도 2점, 3점, 뭐 3점짜리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들이에요. 막 고등학생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은 거저먹는 문제들입니다. 부모님들도 쉽게 풀 수 있죠. 조금 가볼까요? 자, 이거 몇 점짜리냐? 이거 4점짜리예요. 이게 뭐 구하라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문제 읽지 말고. 이 패턴만 보면 이 색칠한 거 넓이 구하라는 것 같죠? 네, 그거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알아야 구하죠.
그럼 이걸 읽어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되고 어디서부터 뭐가 되고 앞에 모르겠네 다시가. 아니 왜냐면 읽다 보면 앞에 걸 몰라요. 두 줄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분 지났어. 그럼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쭉 읽으면서 여기다 따다다다다닥 다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막 5분, 10분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4분짜리 문제인데 16번이면요. 4점짜리 문제여도 정말 4점, 4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런 거는. 뒤에 20번 넘어가는 문제, 4점짜리 이런 문제가 이제 10분, 20분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냐? 답이 나왔죠? 딱 이 8절지에 두 문제가 딱 있어요. 문제 딱 두 문제입니다. 이쪽에 한 문제, 이쪽에 한 문제. 그 큰 8절지에 딱 두 문제예요. 이거를 읽고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 읽으면 문해, 즉 문장이 뭔지를 쫙 알아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뭘로? 책을 읽어야죠, 책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해서 잘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문제를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더하기 빼기 미분적분 암만 잘해도 식을 못 세우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문제를 읽고 한 번에 아, 이놈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책 읽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적극 추천하는데 학원보다는 도서관, 책을 사주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히세요. 백날 구몬해 뭐 이런 거 해도요. 고등학교 때 가면요. 더하기 빼기 다 똑같아요. 이거 식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데 1, 2초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문제 식을 못 세우는데. 보세요. 이런 문제가 수학만 이런 거 아닙니다. 수학 아까 한 페이지에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한 페이지가 다 지문입니다. 그거 읽고 그냥 글만 읽고 이게 그 속에 뜻이 뭔지 모르면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지금부터 책을 읽히세요. 책을 읽히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좀 끊고요. 책을 읽히세요. 네, 책을 엄청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읽고 부모님하고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그냥 글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라. 그게 수학을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학을 잘하게 하는 부모 이렇게 해야죠.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함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집중력을 키워줘야죠. 뭐 사실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집중력이 한 길어야 30분밖에 안 됩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면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물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애들은 어떤가요?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5분 있다 나오죠. 왜? 목말라. 물 줘. 들어가 또 5분 있다 또 나와. 왜?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옵니다. 5분 있다 또 나와. 왜? 배고파. 또 나와. 왜? 지우개가 없어. 별 핑계도 많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집중력이 없어요. 꾸준히 그거를 그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적어도 20, 30분은 그래도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책상에 앉히고 의자에 앉혀서 이야기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자, 세 번째는 암기는 이제 그만. 암기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공식 다 외워야 되고 뭐 유형 좀 알아야 되고 등등등 알아야죠. 그러나 그거 하면 그거 딸딸딸이에요. 아까 그 딸딸딸이면 아까 30문제 중에 한 25문제는 맞습니다. 나머지 5문제는 못 맞춰요. 그 5문제가 성적을 가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아니고 이해, 개념, 그걸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 물론요. 네 번째가 최고 중요하죠. 뭐냐, 다섯 번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근데 이걸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아이고, 우리 애 잘한다. 뭐 5분만 공부했어도 네가 5분씩이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라통 터지죠? 여러분들 차물인자 3개면 뭐를 면합니까? 이거 3개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은 적어도 써야지 수학을 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수학 성적이 사실은 고등학교 그 이상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수학이 그래서 개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을 사실은 거의 수학의 베이스예요. 그때 놓치면 사실은 따라잡기 참 힘듭니다. 근데 왜 초등이 중요하냐? 그걸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 문제를 좀 갖고 왔어요. 중학교 수학하고 초등수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1번. 초등학교 4학년 규칙 찾기 문제입니다.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2를 100번 곱했을 때 1의 자리수는 뭘까? 뭘까요? 풀이를 볼까요? 규칙 찾기예요. 자, 한번 2, 한 번은 2, 두 번은 4, 세 번은 8, 네 번은 6, 다섯 번 하니까 다시 2가 되네, 끝자리가. 2.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4, 8, 6, 2, 4, 8, 6이 반복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100번째는 몇 번일까? 그게 계산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답은 6입니다. 6. 이게 중학교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2의 100승의 1의 자리수는 뭘까? 2의 100승은 2를 100번 곱한 거다. 풀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이다. 똑같아요, 문제가.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죠? 틀린가요? 똑같죠? 또 볼까요? 12화. 초등학교 5학년 약수하겠습니다. 12화 8, 18의 최소 공부횟수는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36?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군요. 네. 풀어볼까요? 이렇게 풀죠? 그죠? 이렇게 초등학교 2하고 18하고 놓고 2로 나누고 또 나오는 거를 또 3으로 나누고 2, 3 나오면 이제 거기 나온 수를 다 곱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으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똑같습니다. 12와 18의 최소 공부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니까 2는 두 번, 3은 한 번. 18은 2가 한 번, 3이 두 번. 그러니까 보니까 아 여기 최고 큰 거 2가 두 번, 3이 두 번. 그래서 두 개 곱했더니 36.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 하면 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기호가 바뀌죠. 그죠?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말했다시피 추상화됩니다. 추상화. 그죠? 자꾸 긴 말이 짧아져요. 긴 말이 짧아지고 없어집니다. 자꾸 말이.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아, 네. 이게 제가 PPT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을 빼먹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집도 다 빼먹었네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야, 여기는 우리 집 뭐 약국, 도서관, 뭐 학교, 여기 뭐 편의점 뭐 등등 이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거를 모두 말해라. 볼까요? 요거. 두 개죠? 수학 엄청 잘하네. 이게 중학교 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절대값이 100인 수를 모두 말하시오. 답은 뭘까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 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기호만 바뀐 겁니다. 기호. 기호가 바뀌어요. 추상화가 된 겁니다. 말로 길게 하던 거를 한 문장으로 바꾸고 또 한 개의 문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이런 게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애들이 왜 중학교 수학을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학생들이요. 우리 뭐 보통 요즘에 수포자라고 하는데 수포자가 처음 생기는 시기가 어디냐면 4, 5학년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4학년 때까지 그래도 버텨요. 5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수포자가 나오잖아요. 수학이 어려워져요. 왜? 이제 기호가 나와. 기호가 나오고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포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3월 달은 포기 안 해요. 책을 봐도 까맣습니다. 앞부분은 막 열심히 해서. 근데 4월 되면 포기하죠. 왜? 어려워져요. 뭐가? 기호나 이런 추상화가 됩니다. 그 기호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력이 떨어져서. 왜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네, 책을 안 읽어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그 다음에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언제일까요? 예, 고1입니다. 중학교 때 막 포기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아, 이제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막 하기 시작해요. 하는데 그것도 한 달 합니다. 옛날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셨죠? 앞에 집합 부분 까맣게만 하고 부분 집합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못하느냐? 중학교 걸 몰라. 그 다음 걸 하려고 했더니 중학교 걸 몰라요. 중학교 걸 알려고 봤더니 초등학교 걸 몰라. 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수학을 잘 해놔야 돼요. 뭘 잘 해놔야 되냐? 푸는 방법.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달라지는 거는 기호와 추상화된 어떤 그런 문장, 표현 방법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자, 2학년, 3학년 문제 만들기입니다. 중학교, 중학생 부모,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방정식을 몰라요. 방정식을 못 풀어요. 여기서부터 헤맵니다. 왜 방정식을 못 풀까? 이미 다 배웠는데. 언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수에 2를 곱한 후 3을 더했더니 15가 됐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 이거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거꾸로 풉니다. 15에서 3을 빼면 더한 거는 빼면 되죠. 그렇죠? 12가 되고 12를 2를 곱했으니까 나누면 6이네요. 답이. 그렇죠? 그러면서 한 3, 4학년쯤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수 네모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15가 돼.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더 3을 더해서 15니까 요만큼은 12겠네. 그죠? 그럼 요거 더해서 나오는 수는 어떤 수는 6이겠네. 자, 요게 중학교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다를까요? 똑같이 2x 더하기 3입니다. 이것도 2x 더하기 3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뭐 틀린 거 있나요? 이거는 푸는데 이건 못 푼데. 왜? 이렇게 길게 안 줬어요. 이 긴 게 뭘로 바뀌었느냐? 방정식이라고 한 단어로 바뀝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엄청 어려울 것 같았는데 다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직선, 가, 라, 나, 다는 서로 다 평행입니다. 여기 70도예요. 여기 몇 도일까요? 70도. 여기는? 잘하시네. 이게 중학교 문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거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를 구하시오. 평행이란 뜻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에요. 이게 몇 도일까요?
예, 꺾였어요. 어떻게 몇 도예요? 자, 여기서요. 발상의 전환을 잘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왜? 보이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뭘로 찍을까요? 이게 40도일까요? 그러면요. 110도 찍겠죠. 110도가 맞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러죠, 맨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주면요. 여기가 40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40도. 그러니까 여기는 70도. 여기가 70도. 그러니까 여기는 110도네요. 전체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 긋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긋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다 틀려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학년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이 각불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뭘까요? 예, 네, 삼각불. 여기는 사각불. 공부 좀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문제로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중학교는 뭔가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여기서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릅니다. 다음 입체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자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자른 모양. 머리를 자르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절두체라고 했었어요. 머리를 자른 겁니다. 뭐의 머리를 잘라? 얘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허리에 뭘 찼다. 대라고 합니다. 대. 이건 삼각뿔 대입니다. 얘는 사각뿔 대예요. 각뿔 뿔 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나요? 똑같죠?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거. 그죠? 개념은 어디에 최고 잘 되어 있느냐? 교과서에 최고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교과서를 쓰려면 전문가들이, 뭐, 내노라 하는 교수들이요. 1년 넘게 토의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막 회의하고 등등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쓰면은 그걸 교육부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아요, 또. 한 6개월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야 교과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지, 학술지, 학습지, 참고서는요, 저한테 한 달만 주면 한 10권은 쓸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심사하고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념, 뭐, 이거 갖다 놓지 뭐. 그냥 놓으면 돼요. 여기에 무슨 흐름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독자들이 보기에 디자인이 예뻐야 돼. 문제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아 요게 디자인이 예쁘고 막 얘는 땡땡이 무늬도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럼 땡땡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학생들 또 자녀분들의 수학을 잘하게 하는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를 봐라. 책을 읽어라. 이게 가장 수학을 잘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소위 말하는 비법입니다.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덧붙인다면 여기에다가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비법이 있으면 사실은 다 잘하겠죠. 엄마들의 정보력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라도 이거 시키세요.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고 탄독하게 하시고 책을 좀 많이 읽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에 성공적인 학생 또 자녀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